예, 18쯤이죠. Repeatability. Whether a pattern might fail to match. 패턴이 매치가 안될수 있는지, 매치가 될지 안 될지를 결정하는 것은 Repeatability입니다. 그게 어떤 의미냐면은 여기 나와 있는 요 내용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sum option value, 뭔가 옵션이에요. 여기에 옵션이 낼수 있는 것은 sum이거나 none이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less로 받는 것은 지금 하나만 받고 있잖아요. 여기는 두 개가 있고 여기는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야 돼요. 또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repeatable한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만 뗐을 때는 안 되지만은 if 문장이 들어감으로 해서 요거는 말이 돼요. 따라서 여기 참이 되거나 거짓이 되거나, 거짓이 된다는 것은 repeatable 하지 않단 말이죠. 그죠? 이해되시나요? 마찬가지 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if 문장인데 이미 이거는 irrefutable이에요. 그죠? 얘는 무조건 참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if 문장이 돌아갈 수가 없는 문장입니다. 에러입니다. if true 하면 될것 같은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true, false하고는 약간 달라요. 그래서 true냐, false냐 하고는 조금 다르단 말이죠. 얘가 참이냐, 거짓이냐. 이건 얘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참도 아니고 거짓도 아니고. 얘는 repeatable하냐, repeatable하지 않느냐라고만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문장이 다 참과 거짓으로 판단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참과 거짓으로 판단하는 것과 irrefutable과 irrefutable, 그걸 구분하는 것은 서로 좀 다릅니다. 그게 만약 같다 그러면은 그런 용어가 만들어질 이유가 없겠죠. 그것이 18.2. 굉장히 짧아요.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